하면 저게 끝이긴 해. 갈비 창고? 두 명이지만 회식은 회식이니까. 미경아들이 있으면은 잘 안 아니 건질 수가 있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보다 이 판을 조금 작게 샀는지 여기저기 낑겨놓느라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라이트 핑크 컬러의 레인드롭 10mm입니다. 이걸 어디다 써? 싶겠지만은 은근히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애예요. 이거는 3mm짜리고 지금 제가 쓰는 거는 골든 섀도우 컬러예요. 얘는 스와로 그라데이션 하거나 아니면 뭐 풀스톤 사이에 숨겨놓기 좋은데 풀스톤 사이보다는 조금 그라데이션 할 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단독 사용? 짠! 똑같아 보이죠? 이게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정확히는 2.2mm인데 판매처에 따라서 그냥 2mm라고 표기를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저도 안 재봐서 진짜 2.2mm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뭐 쇼핑몰에서 옷 사도 뭐 1에서 3cm는 뭐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달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쿠아마린 이거 여름 되면 인기 대폭발입니다. 근데 단점 여름에만 쓴다. 물론 약간 봄에도 쓰기는 하는데 거의 여름에만 쓰는 것 같아요. AB
좋아하시는 분들은 짱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짱 싫어하는 그 AB예요. 여러분 AB는 오팔이 아니고 오로라 보리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B인 거거든요. 가끔 이거 보고 오팔 색깔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팔은 누가 오팔이냐면 이렇게 불투명한 애들이 오팔이에요. 얘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얘는 화이트 오팔이고요. 핑크 오팔도 있고 뭐 터키 오팔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오팔은 좀 더 불투명한 색깔이라는 거. 저는 이거는 블랑블랑에서 샀고요. 거기서 아마 자체 제작한 상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뚜껑에 걔네 로고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판은 이렇게 생긴 건데 제가 지금 뚜껑을 다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먼지가 들어갈 것 같아서 위에다가 잠깐 뭘 씌워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이렇게 쓰려고 산 건 아니에요. 이건 뚜껑에다가 놨어요. 퓨스톤에 쓸 수 있는 납작한 플랫백들 넣어놨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넣냐면 제가 이렇게 많이 수화를 산 줄 모르고 보관함을 너무 적게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시 옮겨 담아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블랑블랑에서 산 건데요. 되게 싼 가격에 샀던 것 같은데 오! 생각보다 굉장히 질이 좋은 편이에요. 안 엎어지나? 오오 섞이지. 저는 평소톤은 작다 보니까 어차피 많이 안 들어가서 이 정도 케이스에도 딱 적당하더라고요. 케이스도 가격도 싸니까 이걸로. 오마이갓 이거 왜 담다 이거 왜 치지? 이게 손에 붕대를 감고 나서부터 손에서 그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는 건가? 되게 양손을 되게 잘 사용하던 사람이었는데 양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버렸어. 당연한 건가? 아 그래도 다행히 운전은 솔직히 이 세 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더라고요. 오른손으로 하고 그리고 왼손 세 개로 좀 받쳐주고. 하나 넣자마자 바로 닫아줘야 돼요. 만약에 안 닫고 한 번에 닫으려고 그러면 얘네가 탕 하고 튕겨져 나오거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다가는 제가 다른 사이즈를 넣을 게 있어가지고 패스하고 옆에부터 나왔습니다. 끝! 일단 정리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제 남은 애들은 저쪽 가져가가지고 시술실에다가 세팅할 거예요. 오호! 제가 처음 보는 곳에서 비트를 한번 주문해봤거든요. 방크바 비트라는 곳인데 유튜브 쇼츠 보다가 갑자기 새벽에 충동 구매했답니다. 근데 서비스라고 팬이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난다. 전 여기서 볼비트 두 가지를 샀고요. 그리고 서비스로 주신 건 언더 미니 다이아. 아, 이것도 살까 말까 했는데 호호호호. 이게 언더 미니 다이아 같고요. 이거는 리뷰용 그런가 보다. 스톤 비트예요. 스톤 비트도 쓰기 괜찮죠? 너무 이게 너무 이쁘잖아. 이런 디테일이요. 이쁘게 뜯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빵스락거리는 소리 너무 좋아서. 이건 이제 볼비트 1mm짜리인데 요거는 처음 써보는 걸 한번 써보고 싶어서 사봤고요. 그리고 요것도 볼비트인데요. 이번엔 3mm를 샀습니다. 제가 지금 4mm랑 5mm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브랜드 걸로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떨까 싶어서 초극세사라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일단 마음에 들었던 게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는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딱 치는데. 이거지. 어, 괜히 본드 넣었다가 그 본드 허용 것만 모일 것 같지 않아? 어, 이거 스티 안 나왔네? 구지구지하죠? 제가 잘못해가지고. 아니야, 야 너무 티난다. 너무 티나? 응. 이게 V컷이어야 돼. 아, 까비야. V컷은 더 작은 걸 사다 놓을 거야. 살짝. 살짝. 아.
글리터를 발색을 해보려고요. 이번에 아이즈미에서 스텔라뷰 시리즈가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다시 만든 거거든요. 다시 만들었다기보다는 재구성했다. 그래서 19, 7, 6, 4, 5, 6, 7, 9, 6, 2, 1, 6, 6, 9 이렇게 배열했어요. 이거 혼자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왜 순서대로 안 해놨지? 이랬는데 아 사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순서대로 안 해놓은 이유를. 글리터 느낌대로 해놓은 거였어요. 맞나? 맞겠죠? 아니면 어떡하지?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재구성했다고 했을 때 얘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았어요. 070분. 아트에서 진짜 많이 쓰는 색깔이거든요.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컬러감이어가지고. 이거는 이번에 신상으로 출시가 된 애들이라서 그런가 패키지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스텔라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새로 리뉴얼된 스텔라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시리즈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디자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글리터가 입체감적으로 차트판이 딱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070번을 한번 찾아볼까? 이게 똑같은 070번이에요. 어때요? 이거보다 얘가 훨씬 더 보기가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 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다. 지금 약간 고민인 게 풀컬러로 바르지 그라데이션으로 할지 약간 고민인데 와 근데 진짜 사진이랑 실물이랑 다르다. 사진도 예쁜데 실물이 훨씬 예뻐요. 이거 이대로 그냥 이렇게 발라버릴까? 63번 오 여리여리하게 핑크빛이 딱 들어있어요. 이거 평상시에 제가 아트에서 많이 써가지고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약간 골드 컬러 바탕 뭐 만들 때에는 항상 이 070을 쓴 것 같거든요. 026번 얘도 약간 좀 컬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와 봄 여름에 쓰기 딱 좋은 그런 핑크톤이에요. 너무 예쁘다. 어때요? 그냥 약간 종이 같은 질감이길래 그냥 글리터를 일자로 발색해봤어요. 그냥 이런 느낌도 예쁜 것 같아. 저 이대로 큐어링 한번 하고 투콧 해줄게요. 투콧도 괜찮지만 뭔가 원콧이 안에 들어있는 글리터가 더 잘 보이는 듯해서 너무 진하게 겹쳐지지는 않게 하고 그냥 컬러감이 보이는 정도로만 얇게 발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게 62번이에요. 엘사 같은 색감인데 이런 애들은 흰색에 올리면 약간 조금 노란빛을 띠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좋아하는데 약간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 있어요. 네, 내 사랑 070번 56번 이거 되게 차르르 차르르 봄 아트 할 때, 여름 아트 할 때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63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핑크 또 완전 핑크 이 느낌은 아니에요. 은은한 그런 느낌? 007번 70번도 예쁘고 그냥 7번도 예쁘네요. 19번. 이 19번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이 검은 솔 위에 있을 때 약간 푸른빛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발색했을 땐 노란빛을 좀 더 띄거든요. 바닥에 어떤 컬러를 까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애라 이런 애들이 여기저기 아트에 활용하기 좋아요. 이대로 한 번 더 큐어링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라벨링을 좀 해올게요.
아, 라벨링 하기 전에 탑젤을 한번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익스프레스 논와이프 젤탑입니다. 이렇게 펴 바르기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글리터만 그냥 두기에는 밑에 미경화가 있어서 먼지가 붙을 것 같아가지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탑젤로 코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발색하는 방법은 잉크, 리퀴드 잉크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발색을 하는데 글리터를 이렇게 발색하니까 안에 어떤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뭔가 이 종이 질감을 보자마자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탑젤까지 바르면 이렇게 끝입니다. 이제 저만의 네이밍을 해줄 겁니다. 이 라벨기는 브라더 라벨기인데요. 쿠팡에서 샀어요. 간단하게 1, 2, 3, 4, 5, 6, 7, 8 숫자로 표시할게요. 정말 조그맣게 나오죠? 버려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짠! 이거는 저번에 박람회에서 샀던 메이드 인 파키스탄. 앞에 보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앞쪽에다 그냥 붙여야겠어요.